안녕하세요, 레드썬입니다. 오늘 남편이 지금 오고 있는데 맥도날드 BTS 세트를 사온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도착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틀어놓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제 올라올 거예요, 아마. 현관문 소리 났어요. 왜안 들어오지? 네. BTS를 먹는데 이런 것도 찍으셔. 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별말씀을요. 구겨갖고 왔어요, 아가씨가 꼭준 거야, 그렇게. 아, 이거 이 소중한 비닐봉지 있으면 그렇게 너무해. 좋다고. 하하하하. 짜증내지 마. 잘로. 싫어. 편집해. 당신의 그 짜증내는 걸다 보여줄 거야. 안 돼. 오, 와, 컵이 보라색 컵이고 BTS 밀 보라해라고 써 있네요. 보라해. 이거 음료수 안 넘치나? 오, 안 넘치는구나. 그러네. 와, 얼음도 있는데. BTS 밀. 오, 맥도날드와 방탄소년단 마크가 있습니다. 잘 보여. 아빠 여기 좀 봐줘. 화면 좀. 잘 보여. 잘잘 보여? 나와. 가운데로요? 네. 와, 너무 예쁘다. 또 BTS 밀돼 있고 보라해. 와, 요, 오! 들렸던. 흘렸다. 아이, 여기 있다. 와, 뭐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담아왔어. 아가씨가 그렇게 해줬어. 난 몰라. 그냥 받아서. 쏟아져. 오늘 되게 바쁜다 보다. 이러면서. 아이고, 그냥 쏟을까요? 아이고, 어떡하지? 꺼낼까? 감자가 막. 와, 이게 케첩도 주네요. 케첩도 주고. 아, 너겟. 이건 너겟 소스지. 와, 다 구겨졌어. 어떻게. 너무해. 야, 이렇게 짜부가 돼서 오다니. 야, 봉지도 BTS 밀. 아이고, 이거 보관하려고 그랬더니 기름이 다 묻어서. 아, 이거 따로 받아와야 되나? 와, 이렇게 봉지에도 방탄소년단 마크하고 맥도날드 마크를 이렇게 섞어서 해놨네요. 아이고, 어떡해. 여기도 보라해라고 되네. 아이, 속상해. 속상합니다. 이게 다 구겨지고 기름 묻고. 사람 많았어요? 드라이브 아, 드라이버스루. 와, 여기도 전 솔직히 치킨 너겟 안 먹거든요. 사오라고 했더니 사왔네요. BTS 밀 10개 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10이 써있나 봐요. 10개 들었다고 하더라고. 이게 얼마예요? 합쳐서 5,900원. 5,900원? 와, 이게 세트에 둘레 4, 8, 10개 들었네요. 뭐야? 햄버거는 없는 거야? 원래 햄버거는 없어요. 아, 햄버거 있는 줄 알았네. 없어. 햄버거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자, 이게 이제 스위트 칠리. 스위트 칠리 케이준 소스인데, 이렇게 한글로 전 세계에서 다 판매를 한대요. 한글 박혀가지고 이렇게. 아빠 네. 그렇대요.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아, 봤어요? 그냥 그 소스 있는 야. 그 커버 한번 봤어요. 아, 쬐끄맣다 생각보다. 귀엽네. 햄버거까지 있는 줄 알았네. 햄버거는 뭐 말로는 그 햄버거 고기, 뭐 소고기, 돼지고기 그런 거를 안 먹는 나라도 많잖아요. 아, 금기시하는. 그렇구나. 근데 뭐이뭐 치킨은 그런 게 없다며. 그 치킨을 키울 때 CO2가 가장 적게 나온대나 뭐 그렇대요. 어쨌든 그렇대요. 뭐. 이거는 말거는 그래도 뭔가 저기니까 나오지 않았을까요? 얘기가? 그렇겠죠. 보라해. 사실은 저는 치킨 너겟을 먹지 않습니다. 딱히 감자튀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먹어야지. 소스 아까워서 못 찍어 먹겠어, 아빠. 저는 이렇게 쭈글쭈글한 감자 좋아해요. 아, 치킨 너겟 진짜 한 번도 안사 먹어봤는데. 이제 방탄소년단이 선전하니까 한번 먹어본다, 내가. 아, 소스 아까워서 어떻게 찍어 먹어, 이거. 아빠 내일 또 하나만 사다 줘요. 네.
응? 돈 주세요. 어머. 내가 남편이 내일 또 사다 준다 그래서 뜯겠습니다. 아. 맛을 봐야죠. 오, 케이준 소스. 노래. 노랗지. 응? 이게 무슨 맛이지? 어, 매워. 치킨 너겟 괜찮네? 맛있어. 진짜 치킨이네. 나는 막 갈아서 뭉친 건 줄 알았어요. 이 치킨 너겟이. 원래 그런데. 응? 근데 치킨 통째로 있어? 아, 치킨, 아닌가? 갈아주는 거야. 그런가? 맛있네? 아. 우리 남편은 치킨 너겟을 좋아합니다. 이따가 다 좋아합니다. 스위트 칠리 소스. 아, 오늘 이거 굿즈를 팔았거든요. 위버스 샵에서. 어, 매워. 굿즈를 팔았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들어가니까 다 품절. 저 이 스위트 칠리 소스 티셔츠를 사고 싶었어요. 매워. 뒤에 불타오르네라고 써 있고, 스위트 칠리 소스를 티셔츠 끝에다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아 놨더라고요. 너무. 정말 사고 싶었는데. 돈 아꼈다고 생각해야겠죠? 자, 스위트 칠리 소스. 아, 그냥 칠리 소스인가 봐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다는데. 그래서 한글로 써 있고, 그 다음에 이 방탄소년단 BTS 밀 세트에 요거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스위트 칠리 소스입니다. 이거는 달콤하네요. 스위트라서 그런가? 달콤한 이게 더 매워요. 케이준 소스가. 달콤 새콤 시큼. 아니, 새콤보단 달콤 시큼. 이런 맛이었군요. 콜라. 오, 느끼해. 와, 따라따따따. 오, 콜라. 아, 시원하다. 아, 느끼했는데 콜라를 먹으니까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러지 맙시다, 우리. 아, 이러지 맙시다. 컵도 예쁘고. 컵도 예쁘다. 어떤 사람은 컵이 예뻐서 컵만 달라 그랬대요. 음료수 넣지 말고. 아, 시원하다. 자, 이제 저녁을 먹어야죠. 그러니까 저녁 먹고. 아, 남편 반찬으로 줄까요? 밥 반찬으로? 감자 튀기면 어떡하지? 제가 다 먹겠습니다. 아, 여기다가 이걸 찍어 먹어볼까? 그렇지. 아이고. 남편이 옆에서 자꾸 방해하려고 그래서, 이만 여기까지. 오늘 나온 BTS 밀 남편이 사다 줘서 먹어봤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무조건 옳습니다. 우와. 끝. 저녁 먹어야죠. 레드썬이었습니다. 안녕. 이거 내일 또 사다 줄 거죠? 나 이거 뜯었어. 당신이 사다 준다 그래서. 헐. 역시 당신 최고.